마가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16번째 시간으로 주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주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통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는데 추수 때가 되어 그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어 그들에게서 포도원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그를 잡아서 때린 후 빈손으로 보냈더라. 종 한 명을 보냈더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 그래서 그들이 4절 그리하여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도 돌로 쳐서 머리를 상처내고 또 모욕을 주어서 보냈더라. 두 번째도 맞았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다른 종 보냈더니 또 그렇게 이번에는 돌로 쳐서 말이죠. 모욕을 주고 상처 입히고 했다 그 얘기죠. 5절에 그 후에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를 죽였더라. 그리하여 다른 많은 자들을 보냈더니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더라. 뭐 여러 차례 보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종들은 이제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니까 말이죠. 오히려 때리고 선지자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죠. 6절에요. 그 주인에게는 아직 한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 그가 그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하고 하니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하고 그를 붙잡아서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자 아들을 보냈어요. 이 아들은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구절에 보니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가만두겠느냐 그죠.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는 이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곧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로다 하였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를 붙잡고자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를 그대로 두고 가버리니라. 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죽이려고 했지만 붙잡으려고 했는데 군중들이 두려워서 그냥 가버렸다. 자,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낸 것이죠. 포도원은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거부를 한 거죠.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이 농부들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많은 목사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성경에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한 아들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보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그런데 핍박을 한 거죠. 자,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핍박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다른 성경이 있고 변개된 성경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교회 목회자들은 어때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징책하는 설교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 초림 때와 같아요. 지금 주님 오실 날 가까워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아니 목사들이 복음도 못 전하는데 대신 전해주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환영해야죠. 그런데 이걸 비웃고 잘못된 것이라고 자기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반죽죠 나중에. 자, 아들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즉, 주님께서 초림 때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유업이에요. 그분이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뺏어버렸어요. 천국을 탈취했죠. 폭력으로, 그것도 폭력으로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해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짊어지고요? 수치. 수치. 아, 여러분,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할 때 다른 기독교인들로부터 많은 그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이나 뭐 중고등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부모가 와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 교회 데려오라,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데, 지옥에 가지 말고 하늘나라 가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난리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저한테 전도지를 보고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막 욕을,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막 하는 거 난리예요. 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도 구원 받으셔야 된다. 당신도 지옥 가지 말고 하늘나라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다가 나중에 이게 푹 꺼져가지고 말이죠. 당신도 큰일 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간다라고 얘기죠. 진영 밖으로 간다. 진영 안에는 뭐예요? 궁궐이나 무슨 뭐 이런 큰 아름다운 도성이 있죠? 진영 밖은 뭐예요? 쓰레기들, 시체들,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진영 밖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으로 가서 골고다로 가서 십자에 달리신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영 밖. 아, 여러분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영 밖은 뭐예요? 세상에,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는 이 살기 좋다고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진영 밖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장소라 그 얘기죠. 그래서 야, 지금 뉴스에 뭐가 나오는데, 야, 주식이 올라가는데 내려가는데 이런 거 관심 없다 그 얘기죠. 야, 지금 정권이 바뀌는데 누가 정치를 하는데 이런 거 관심 없다 그 얘기죠. 야, 어떻게 하면 땅 투기해서 돈 벌 수 있는가, 이런 거 관심 없다 그 얘기죠. 진영 밖으로 나와야 돼. 사회적 진영 밖으로 나와야 돼. 종교죠. 어느 종교가 맞느냐, 어떻게 하느냐, 종교들 난리치죠. 그런 종교적 진영으로부터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 진영, 뭐 무슨 판에 공산주의네, 민주주의네, 좌판에 우편에, 머리 아픈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런데 정신 집중할 그러한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오실래가
뉴스의 매체의 진영들 이런 것으로부터 밖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시사에 밝아가지고 쓸데없는 유튜브 많이 듣고 말이죠. 누가 어떻대더라 어떻대더라 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적그리스도가 올 길이 다 준비돼가지고 은밀히 각 나라의 유태인들이 뭐 각 나라의 경제 정치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런 그룹들이 우리나라에 누구누구 온갖 그 관심 갖는 사람들 말 쓸데없이 그다 거짓말이야. 그런 거 마귀가 하는 짓들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피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 조금 있으면 무슨 뭐 우리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뭐 베리칩을 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무슨 이상한 기후가 일어나서 얼루 도망가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된다 온갖 거 많아요. 세상에 온갖 거 많아요. 야 지금 어제 보니까 난리 났다. 개성공단에 뭐 폭파시키고 이제 조금 있으면 군사행동한다 그러는데 야 이거 어디 피신할 데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멍청이에 가만히 보니까. 그 뭐예요 이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려면 협상하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너희도 원자탄 만들어라. 그 사람이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왜 중국은 북한 원자탄 만드는 거 살짝 눈 감아주는데 미국은 왜 우리 못하냐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개망신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확실히 하더라도 도와주려면 도와주는 아니면 군사 폭격해서 다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죠. 용기가 없어서 못해. 자 그러나 그런 것들에 관심 가져봐야 아무 의미 없다 그 얘기죠. 뭐 그 사람 그러든 말든 김정은이 설치든 뭐 김정은이 여동생이 뭐라고 하든 그런 거 웃기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라 웃기는 얘기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으로부터 진영 밖으로 나와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내용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묵상하고 또 소망을 갖고 이런 생활을 해야죠. 자 포도원 주인이 29절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왔죠.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쑥대밭을 내게 하겠다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원자탄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중성자탄 수소폭탄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심판이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죄가 이 우주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우주를 불살라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야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자 이제 성경은 이제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역사적인 적용으로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지금 이 말씀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쑥대밭을 만드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수백 명을 성 밖으로 내서 다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이죠. 자기 입, 그들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파괴되어버렸어요.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제 따르게 되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여기 9절 보세요. 12장 9절에 보면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 예? 교회에게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교회죠. 이방인에게 주겠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지 않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왔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천국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정리하시겠다 그 얘기죠.
그분의 유업을 차지한 모든 땅을 통치하신다 그 말씀이죠. 역사적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빨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기 전에 또 혹은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이죠. 적용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예, 역사적, 지금 여기 기록된, 그 다음에 교리적, 그 다음에 영적. 이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한 구절이 있으면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과 가깝게 일어난 그러한 예언, 그리고 멀게 또 수천 년 후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역사적은 그 당시에 일어나는 거, 교리적으로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교리적으로는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에게 적용한, 교리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이방인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인 그리스도인에게 교리로 적용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은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자, 그래서 이 포도원에 관한 내용, 마가복음 12장은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역사적으로 있었고, AD 70년 그 후에,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해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여기 12장 9절에 보면 여기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까 얘기했죠? 예, 여기에 다른 사람들. 예, 이것도 교회라고 얘기했죠? 교회. 예, 거룩한 민족. 여러분 거룩한 민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민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받는 그 칭호를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천국을 거부하니까 천국은 감춰졌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 영적인 나라만 현재 교회 시대는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다 함께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죠. 예. 자, 여기 10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나오죠.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 2장 34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는 돌 이렇게 나옵니다. 손으로 다듬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영적인 반석.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영적인 반석,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 산돌.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뭐라고요? 예, 산돌들. 예, 여러분, 산돌들이다.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단수,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만 했다고요? 예,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을 왜 얘기 안 했어요? 예, 들림받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는 딱 여자가 없어요. 전부 남자니까. 들림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33살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변모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전부 남자들만 하늘나라에 있어요. 천사들 제외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신약은 이건 그리스도인이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이거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죠? 천사들이. 자, 산돌도 마찬가지로 돌. 스가랴 3장 9절에 나오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 이것도 베드로 전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넘어지게 하는 돌, 이건 뭐예요? 초림. 자, 거치는 돌, 이건 뭐예요? 초림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에 그 사탄의 자식들이 어떻게 전부 걸려 넘어지죠. 그리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재림 때. 거치는 반석은 재림 때다. 거치는 반석. 자, 그 다음에 다른 반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무슨 영적 반석,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산돌, 돌, 넘어지게 하는 돌, 거치는 반석. 이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근데 다른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뭐 신천지, 이런 사람들. 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종교 통합을 하는데 NCC 같은 거, KNCC 이런 걸 전부 뭐예요? 다른 반석이라고 얘기죠. 즉 다른 반석이라는 게 뭘까요? 사탄의 종들이라는 얘기예요. 사탄의 종. 질이 틀리다고 얘기죠. 우리는 산 돌들, 살아있는 돌들이잖아요. 이건 다른 반석이에요. 완전히 사탄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여기 10절에 보면 나오죠.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나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근데 모퉁이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머릿돌이 되느냐 말이죠.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똑같다. 그런 게 있나요? 특별한 건물인데 그 피라미드가 그래요.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윗부분이 모퉁이면서 맨 위에 머릿돌이 있잖아요. 네? 헤드스톤. 스톤헤드. 자, 예수님의 우주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라미드 우주 모양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옷같이 말아버리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유대인의 옷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없지. 이거 이제 위에는 이제 셋째 하늘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 머리로부터 이렇게 뒤집어 쓴 다음에 끈을 묶도록 돼 있어요. 그 우주 모양이에요. 이것을 우주를 다 불살라 버린다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우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위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선자들의 특징. 여기 12절 보세요.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를 붙잡고자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를 그대로 두고 가버리니라. 위선자들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 사람을 두려워. 이 가짜 목사들이나 이 가짜 선지자들 다 뭐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사람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고 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람의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러한 그런 좋은 소리만 한다고 얘기죠. 사람들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야겠죠.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오늘 이 말씀은 말이죠, 포도원의 비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죠. 비유, 미래에 있을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 이거 뭐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재림이라고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가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거짓으로 뭉친 그러한 종교들, 그리고 종교 통합하자고 하는 그런 사탄의 종들,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뭐 이런 가짜들 있잖아요. 사람들을 현혹해서 지옥에 보내는 이런 것들 전부 심판하신다는 거죠. 언제? 곧 오실 때가 거의 가까웠는데 곧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2장에 있는 포도원의 비유에 관해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 더 읽으시고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냐? 곧 이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라. 그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쉬운 말씀 같지만은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어렵게 기록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렵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나 또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나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나 성경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람들은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고 잘못된 말씀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버리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영들이 피폐해서 모두가 멸망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모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데없는 곳에 수많은 관심과 정력을 쏟고 있으므로 그들이 더욱더 마귀와 짝하여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저희를 불러주시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모두 큰 또 복된 소망을 마음속에 갖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두가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